자, 우리 고의 한국사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에 다 이미 표시를 한번 해놨어. 1번. 밑줄 친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최근 일주일간 인터넷에서 이 국가랑 관련해서 검색된 단어래. 금초광, 무령황, 금동대학로는 어느 국가지? 백제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고려였고, 갑오개혁을 추진한 것은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개화기의 상황이었지. 한강유역에서 성립하였다.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성립했죠. 그래서 일찍이 전성기가 왔지. 정답은 3번입니다. 한산도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것과 한산도 대첩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있고, 5번. 팔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은 고조선이었지. 2번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전성기 영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나라가 있고 신라가 있고 남북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발해일 가능성이 높죠. 발해인지를 확실하게 보면 건국 초에 당나라랑 대립했다가 문왕 이후에 친선 교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경복궁을 건설했던 것은 조선시대의 내용이었어.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죠.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외교 문서까지 보냈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왕건에 의해 건국된 것은 고려였고,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했던 것은 고구려였지. 5번.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가 여러분,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이잖아.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아이고. 옳은 것은 일본은 고종황제의 장례식 날에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다수의 헌병 경찰을 경성으로 소집했대. 일본 당국은 만세 시위를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전역에서 독립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다음 절에 나타난 민족운동은 3.1 만세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헌의국조를 결의했던 것은 독립협회에서 열렸던 관민공동회에서 헌의국조를 결의했지. X. 좌합작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좌우합작운동이었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것은 발췌 개헌이나 아니면 사건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6월 민주항쟁이었지. 삼장 이정청이 설치되는 배경이 됐던 것은 임술 농민봉기였고요. 나머지 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정답은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것이 3.1 만세운동이었어. 4번. 광화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틀렸었던 내용이었거든.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사회개혁 이념이었대. 이것만 봐도 알수 있지. 성리학이지. 이 학문은 안양을 비롯한 학자들이 원해서 많은 서적을 들여오면서 수용이 되었고 성균관에서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1번. 병인 박해로 탄압을 받았던 것은 천주교였어. 2번. 사림 세력에 의해서 확산되었죠,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사림 세력에 의해서 서원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갔지. 3번.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한 것은 도교랑 관련된 내용이고. 4번. 2차 전의 순교를 계기로 공식 인정된 것은 불교였어. 5번. 노동자 농민의 계급 의식을 고취했던 것은 여러분 무슨 사상?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죠. 5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키워드 두 개만 봐도 알수 있거든? 통일기무화문. 1880년에 설치됐던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영천사는 어디로 파견된 거였어? 청나라로 파견된 거였지. 근데 지금 무기 공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단행해 나가기 위해서 파견이 됐던 거고, 플러스로 여러분들 세 번째, 조사 시찰단은 어디로 파견이 됐어? 일본으로 파견이 되어서 근대적인 문물을 배워 오려고 했었죠. 1번, 권문세조의 성장 과정 전혀 관계없고, 구산선문 관계없고, 밀리떼와 선리운동 1920년대의 독립운동이었고, 정답은 4번,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가 됩니다. 5번, 광복 이후 미군정의 통치 방침 전혀 관계없죠. 개화기 시기의 내용이었어. 한장 넘겨서 6번 들어가 봅시다. 미추치 이 국가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이 국가라고 나와 있잖아. 삼성 육부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발해, 이성 육부면 고려, 그리고 이렇게 의정부 육조면 조선이었지.
조선에서 실시한 정책 1번,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경국대전을 반포한 게 바로 조선시대랑 관련된 내용이지. 정답 2번입니다. 노비안건법은 고려시대였고. 농지개혁법, 여러분 이거 거의 이번 시험에서 처음으로 나온 선택지거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개혁이었어. 지방 유층지에 오소경을 설치한 것 통일신라랑 관련된 내용이었죠.